풀칠을 하셔서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. 네, 하나씩 다 풀칠을 하셔야겠죠. 제가 풀 다 드렸어요. 네. 하나씩 다 드릴게요. 풀칠을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돼요. 나중에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얘가 조금밖에 이제 풀칠을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 여전사한테 안 어울리는데. 뭐 할까요 그러면? 뭐 할까요? 팔속이요. 팔속이야. 나 언니 양궁장 갔었어. 오. 어우 잘했어. 계란탕 보이네. 여기다 가운데다 한번 발라줘야겠구나. 네, 맞아요.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. 하나하나.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. 꼼꼼히 하시고. 거의 다 왔어요, 이제. 최대한 꼼꼼히 바르셔야 돼요. 그래서. 완성. 다 나오셨으면 다시 기다려주세요. 바람 맞으러 가야 되겠는데요, 선생님? 바람 맞으러 가야 되겠어요. 바람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바람이 앞에. 자, 이렇게 하셨죠? 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눠준 팀이 있어요. 네, 이거 네. 두 개씩 여러분들 각자 가져가세요. 저 집이 좋아. 이거 여기 많아. 두 개씩 가지고 계시면 돼요. 자, 여기서 하게 되셨죠. 근데 네. 이 고정핀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이게 잘 그냥 여기다가 구멍에 딱 싹 뚫으면은 이게 막 휘어지고 이게 안 뚫어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칼집을 좀 내주실 거예요. 제가 이제 칼을 드렸잖아요. 칼집을 한 X자로 조금만 내주실 거예요. 중간에. 예. 5핀이 들어갈 정도만. 많이 안 내주셔도 돼요. 조금만 내주시는 거예요. 네. 칼로. 아, 근데 칼 안 되겠나요? 아이씨요. 네. 칼 있죠? 네. 자, 칼로. 많이 말고 조금만 칼집을 내주시는 거예요. X자로 내주셔도 되고, 한 번만 내주셔도 되더라고요. 그 상태에서 한번 고정핀을 꽂아보세요. 잘 꽂아지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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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수술관 이렇게? 네, 맞아요.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그렇죠. 자, 이때 여러분들 수술관을 요 끝에 부분 있죠? 맨 끝에. 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,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. 근데 여러분 너무 꽉끼면 이 바람기가 안 돌아갑니다. 설롭게 네.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좋네요. 이렇게 하면 와우! 오 멋있어! 오! 완성! 오! 자, 이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원래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. 이 모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. 자, 여기 주목해 주시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여러분 고정핀이 이 뒤로 나오겠죠? 예, 예.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어르신들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 꽂아주시는 게 좋고 이 위에다 꽂아주셔야지 좀 잘 돌아가요. 네,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. 잘 돌아가요. 돌려 잘 돌아가시죠? 네.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.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도. 자, 근데 제가 지금 색연필을 드렸잖아요 여러분. 안 드렸나요 아직? 네. 색연필을 드릴 건데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보실 거예요, 여러분들 스스로.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이 바람개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미술을 한번 펼쳐보시는 거예요. 네. 그걸 중간중간 날개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제가 하나씩 더 드렸죠? 색종이랑 수수깡이랑 그거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, 이번에는. 만들어 보세요. 강사님 한 장만 더 주세요. 아, 네. 그리고 바람개비에 좀 예쁘게 한번 미술 치료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선생님 어울리는 핑크. 감사합니다.
해주세요.